스타 레드 카펫. 예측 불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홈타운의 명품 배우들과 함께합니다. 묵직한 카리스마와 젠틀한 매너, 그리고 부드러운 유머까지 갖춘 천의 얼굴 배우 유재명. 눈빛과 제스처만으로 극한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천상 배우 한예리. 첫인상은 강렬하지만 성격은 너무 수줍은 볼메 배우 엄태구.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세 분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와. 네. 자, 그러면 우리 예, 네. 유재명 씨부터 인사 좀 해 주실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 홈타운에서 최형인 역을 맡은 배우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홈타운에서 조정현 역을 맡은 배우 한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홈타운에서 조경호 역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네. 아, 목소리가 조금 예. 원래. 아니, 그게 더 예. 근데 막 이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더 느낌이 오네요. 아. 네. 자, 아, 3242님이 오늘 최파타 코너 이름값 제대로 하는 날이네요. 정말 레드카펫이 쫙 깔린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지금 이제 그 극중의 역할 이름을 네. 이제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관계를 네. 네. 이제 쭉 풀어드릴게요. 한기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태구 씨가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아, 네. 와, 유재명 배우님 너무 팬이에요. 라디오에서 뵌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라디오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시죠. 네, 나도 시네타운에 몇, 네, 몇 번 예. 나왔었고요. 한예리 씨가 진행하는 데도 한번 나갔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최파타는 네. 처음에. 네,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 그러게 제가 왜 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진짜 응팔에서부터 뭐 너무나 예. 네. 그때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네. 좀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또 뭐 다른 그래서 배우겠죠. 네. 뭐 특히 이태원 클래스 굉장히 네. 예, 묵직한 카리스마 와 저런 거구나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본인 성격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저 되게 좀 심심한 사람이고요. 예. 뭐 특별하게 뭐 말도 잘 못하고 예.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산책하고 하는 아.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굳이 그렇겠지만 응팔이랑 가까울까요? 거기서는 또 너무 네네 응팔하고 좀 가까운 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춤도 좀 추시고 네네 뭐 가끔씩 그냥 귀엽다는 얘기는 한 번씩 듣는데 카리스마하고는 일상에서는 좀 아 관계. 그래요? 아니,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니까 어떤 분이세요? 셋이 모였을 때 다 예. 조금 이렇게 수줍음도 좀 있고 예. 사실 선배님은 약간 새침한 토끼 같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침한 토끼 네. 너무 호기심이 가는데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저희 모여 있으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태구 씨는 예. 졸고 있는 당나귀 같아요 맞아 되게 얌전하고 예. 가만히 있어요 있고 눈만 껌뻑 졸고 있는 당나귀 네 그리고 우리 에리 씨는 어때요? 저는 옆에서 우리 태구 씨나 재명 씨 얘기해 주세요. 이쁜 나뭇가지 앉아 있는 앵무새 느낌. 오 표현도 굉장히 잘하신다. 금방 생각났는데 예, 예, 예. 저 라디오 잘하죠.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드라마에서 세 분이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선배님의 이제 엄태구 선배님을 뵀었는데 드라마로 이렇게 좀 오래 보는 건 예, 처음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유재명 선배님은 처음이고요. 전 두 분 다 처음. 아, 네. 서로의 그 첫인상들이 좀 맞나요? 아니면 완전 반전인가요? 반전이었어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선배님 되게 저도 약간 서늘한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극중에서도 그런 인물이었어서 근데 또 응팔에서 또 네네. 그게 있으니까 연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선배님 뵀는데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새초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태구 배우님도 원래
예전 단편 영화 이런 거 할 때도 영화에서 굉장히 네, 예. 되게 강렬해가지고 예. 아, 저 사람 조금 무서운가 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졸고 있다니까 장난이가 네. 너무 서글서글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반전이었어요. 졸고 있는 당나귀가 너무 너무 커요. 어, 졸고 있는 당나귀만 있으면 되게 세상이 평화롭고 현장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네. 또 카메라가 돌아가면 예. 완전히 바뀌어지시더라고요. 네. 눈에서 이렇게 이제 안광이 예. 나와요. 막 세 분 다 그러시는 편이에요. 네. 342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리 씨? 아니 이렇게 수줍고 귀엽고 새침하고 토끼 같고 당나귀 같은 분들이 스릴러 드라마라니 크크크 상상이 안 갑니다 네. 라고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펼치는 스릴러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 세 분이 출연한 드라마가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시작을 하네요. 네. 홈타운. 네. 네. 추석 이제 끝나고 네.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드라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아니 근데 드라마에서 이 스릴러 장르 작품은 좀 생소하고 그렇죠? 좀 그냥 네. 몰입이 또 되는 건 있어요. 네, 네. 진짜 TV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스릴러 장르라는 게 어떤 걸까 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마가 되게 그 뒤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고를 살짝 봤거든요. 네네. 수수께끼가 많아요.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막 뭐 그 시각적으로나 예. 그런 놀라운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예. 그 어둡고 계속 막. 그 이야기들이 풀어지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예. 소름 돋는 그런 미스터리 스릴러. 그렇죠. 반전에 소름이 돋다. 네. 네. 99년 이제 1999년 사주시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연이은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 네, 유재명 선배님과 납치된 형사시군요. 조카. 네. 예, 유재명 씨가 납치된 예. 조카를 찾아헤매는 여자 제가 이제 조정현 역할을 맡았고요. 사상 최악의 테러범 엄태구. 네, 조경호 역할을 맡았고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맞춰가고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엄태구 씨가 이제 테러범인데 여기서 이제 반전의 반전의 반전 뭐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없어졌어요. 실종이 네네.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 조카는 이제 조경호의 딸인 거죠. 네. 테러범의 딸이에요. 네. 아 그럼 두 분이 남매로 나옵니다. 진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보통 이런 스릴러 장르는 이제 범인은 숨기고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에 범인 누굴까 뭐 이러는데 홈타운은 그냥 범인이 네. 바로 그냥 네 오픈이 돼요. 엄태우 네, 됐다 네,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계속 살인이 일어나죠. 오, 오, 예, 계속.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첫 회 보면 네. 2화를 봐야 되고 계속 그런 네. 거네요. 이게 보통 이제 16화까지 있죠? 저희는 12개. 네, 12화. 네. 아, 더 압축이네. 네. 네. 농축이네 완전히. 네. 그 엄태구 씨가 맡은 조경호는 본인 고향에 신경가스를 살포해서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후 돌연 자수를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수께끼 가득한 인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회 다 나오는 거죠? 네, 적혀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괜찮을 겁니다. 예. 또 괜찮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데 엄태구 씨는 강렬한 캐릭터를 몇 번 맡았잖아요. 아, 네, 네. 그럼 이번 역할은 그동안 맡았던 역할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예. 일단 몸을 안 쓰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말이 없는 캐릭터가 많았는데 말이 참 많습니다. 아 이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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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말이 좀 많고 네. 계속 뭐, 앉아서 얘기를 야 봐요. 그럼 그야말로 뭐 그 우리 엄태구 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까 매력이라고 할까 그 눈빛이나 이런 게 엄청 살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악역은 외롭다. 뭐 이런 거. 예. 아무래도 이제 감정 잡으려면은 좀
그 다른 배우들과 웃고 떠들면서 소통하기도 힘들고 혼자 찍어야 하는 씬도 많고 그런 외로움을 좀 느끼셨어요? 어, 뭐 촬영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이 외로워. 농담입니다. 그렇죠. 뭐 평상시 많이 외롭다면 눈만 졸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 당나귀가 그 졸고 있다는 건 마음이 되게 평화로운 이제 태구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태구 씨 호흡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호흡을 쓰겠네요. 맞아. 진짜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제 유재명 씨는 네. 형사예요. 근데 네. 그 참혹한 가스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은 네. 강력반 형사 역할. 네. 네. 그 다 개연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시나리오에서 처음 본 이 캐릭터의 처진 상황. 대본을 보고 나서 이제 뭐 보통 즉발적인 반응이 너무 재밌다. 아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너무 뭐 통쾌하다. 근데 그런 반응이 없고 제법 긴 시간 동안 좀 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답답한 느낌. 뭐지? 그러고 나서 바로 드는 생각이 작가님이나 감독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서 좀 뭘 물어봐야 되겠다. 그 해석을 못한다기보다 해석은 되는데 그 해석이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는 느낌.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고 결국 그래서 만나 뵙고 나서 뭐가 좀 해소가 조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됐죠. 그만큼 좀 신비롭고 그 아름다운 신비로움보다는 좀 처절한 슬픔의 신비로움 그리고 뭔가 꽉 눌려져 있는 어떤 그 기운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었고 이제 여지껏 만나보지 못한 그런 신화 대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었죠. 예. 뭔가 좀 시청률이 나오는 드라마 같은데요. 선배님이 하신 게 다 잘 돼서 그러니까 네. 계속 보고 싶은 명확한 뭐가 있는 것보다 요즘은 네 그렇게 자꾸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게 되는 찾게 되는 네. 그런 매력이 있는 드라마일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그냥 한번 보시면은 예. 아마 빠져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미 흠뻑 빠져서 잘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네. 빨리 대본을 주세요. 계속 쫄랐어. 맞아. 그 연기하면서 그 다음에 대본이 너무 궁금해지는 네.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막 새벽이 끝났는데도 가서 그거를 막 다 보고 어떤. 아 그렇군요. 진짜 믿고 보는 유재명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만큼 또 이렇게 유재명 씨가 바로 달려가서 감독과 작가하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홈타운이란 이 드라마 되게 이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데 그 뭐 세 분도 그렇고 보통 작품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저는 매번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감독님 그리고 대본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가장 많은 선택의 어떤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두에 이번에는 어떤 면이? 일단은 저는 대본을 봤을 때 네, 저 제일 먼저 이 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뒤가 너무 궁금했고 좀 무서웠어요. 읽는데도 네. 그냥 그린데도 그게 좀 무서워가지고 동생 옆에 붙어서 이제 밤에 읽었는데 네. 저희 사부까지 딱 봤거든요. 보고 나서 이건 그냥 한다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엄태구 씨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오빠의 딸, 네. 조카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캐릭터. 보통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고모나 이모들이 네. 그런데 오빠는 또 테러범이고 예. 그래서 사실 되게 어릴 때 이제 저의 조카 이제 재영이를 어릴 때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저와 저의 엄마가 키우게 되면서 예. 제가 엄마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엄마 아니면 아빠 네. 그 빈자리를 아마 제가 다 메꿨기 때문에 더 아마 아이한테 집착하고 더 아이를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고. 그거는 그 아빠가 뭐 테러범이랑 그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그거는 진짜 본능적인 네. 예, 그 조카 사랑 뭐 네. 사실 결혼을 하면 그 예뻤던 조카가 딴 동네 얘기가 된다는 말이
있을지언정 왜 결혼하기 전엔 정말 막 내 자식 같잖아요. 너무 저도 이제 조카가 있으니까 네네. 그 조카 사랑을 너무 알거든요. 이 캐릭터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본인이 어떤 잃어버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들을 찾아가면서 본인이 또 지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뭔가를 바꾸고 싶어한다라는 마음이라든지 사건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장은지 씨가 유재명님 교수님 같아요. 설명이 진짜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하셨어요. 선생님 역할 많이 했습니다. 응팔에서 네. 아니 그 1424님이 이런 거 좋아하세요? 드라마 홈타운 새 주연 배우 혈액형이 좀 특이하신데요. 미남 미녀의 완벽한 연기에 좋은 성격까지 완벽형이네요. 막 이런 거 어때요, 태우 씨 이런 거 좋아요? 재밌습니다. 오빠 아니라고 얘기하면 재밌다고. 근데 세 분 다 약간 네. 완벽주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기 할 때. 맞아, 보면. 벽이 느껴져. 완벽. 자, 오늘 챗파타 레드카페 네, 세 분에게 궁금한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또 목격담도 주세요. 자,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2부로 돌아올게요. Power Time 2부 시작됐고요. 다음 주 수요일 첫 방을 앞둔 드라마 홈타운의 새 배우 유재명, 한예리, 엄태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지금 스튜디오에 너무 예쁜 꽃바구니가 와 있는데 와, 아랍팬 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유재명 씨 그 네. 드라마가 아랍 쪽에서 아랍하고 뭐 일본 같은데 예. 좀 반응이 좋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촬영을 할 때 네. 잠시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그 제가 다른 SNS를 잘 안 하는데 인스타를 예, 예.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어떻게 알고 또 보내주셨네요. 꽃도 너무 예쁘고 이 정성이 고맙습니다. 혹시 그 아랍어 좀 하시면 예. 땡큐 정도 네. 아랍어는 잘 못하고요. 예. 제 말들을 그 아랍 팬들이 예. 번역을 해서 이건 한국말로 이런 뜻입니다라고 적어주시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다 번역하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먼 곳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영재 씨가 요거는 우리 예 예리 씨가 네. 엄태구 배우님은 연기도 정말 멋있지만 태구 배우님의 목소리가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본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제 엄태구 씨의 목소리, 뭐 엄태구 씨의 어떤 캐릭터의 한 부분, 뭐 심지어 이제 매력 포인트 이럴 수 있지만 맨 처음에 연기를 할 때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나는 이걸로 유명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구박도 많이 목소리 때문에 좀 이렇게 담배 좀 끊어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예. 전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단점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너 뭐 어제 뭐 자,
잠 안 자고 뭐 했냐, 뭐 너무 놀았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 그 연기자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 사람 이제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전에는 뭐 우리 윤여정 선생님께서도 예전에는 그 목소리 때문에 진짜 누가 정인나도 하고 그러셨대요. 네, 네. 뭐 그게 유명한 에피소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딱 나오실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존재감이 있고 그냥 광고에도 그 선생님 목소리가 네. 완전히 그런 것처럼 우리 엄태우 씨는 그런 목소리가 배우로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 엄태구 씨 의상이 너무 산뜻해서 그렇죠. 예, 그 졸고 있는 당나귀랑 좀 안 어울리. 너무 그렇죠. 저 그 지금 그린하고 화이트의 그 조합이 너무 산뜻해요. 예,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 심지어 발랄해 보이기까지 해서. 네. 그렇게 나왔네. 이 유림 씨가. 태국 배우님 오늘 입으신 옷 너무 귀여워요. 초록 완두콩 100개가 있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오 그래. 네, 딱 완두콩 같은. 네. 본인이 고르신 거예요? 아, 전 항상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아주 예쁜 옷을 주셨네요. 네. 자 9020님이. 근데 드라마 제목이 왜 홈타운인가요? 제목의 의미를 알면 스포가 될까요? 그래요. 참 왜 홈타운이야? 이 스릴러 드라마에 정말 안 어울리는 제목 같고 더 반전이 있어서 무서울 것 같고. 예. 일단은 이제 그 조재영이라는 그 조경호의 조카인 그 친구가 사주라는 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 시로 이 테러범의 가족들이 오면서 일이 시작이 되고 거기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고 모든 그 사주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홈타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들어요. 약간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홈타운이라는 게 고향이라는 느낌은 항상 푸근하고 정겨운 곳인데 네. 저희 드라마는 또 원제 드라마 그 기억에서 잊고자 싶어하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곳이 아마 사주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홈타운. 네. 다음 주 수요일 4시 30분입니다. 네. 여러분. 강기주 씨가 우리 엄태규 씨가 한번. 네. 유재명 배우님 최근 특별 출연한 드라마 보니 얼굴이 반쪽이 되셨던데 혹시 홈타운 촬영 때문에 체중 감량을 따로 하신 건가요? 네, 뭐 반쪽은 아니고 한 반 체중 감량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극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올리려고 올리는 모습을 하려고 하는데 아, 좀 많이 힘드네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드라마를 하면서 하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분들. 근데 또 반면에 이태원 클래스에서는 조금 네, 저 증량을 하셨죠. 네. 조금 덩치를 좀 키웠었죠. 예.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83cm. 그러니 뭐 조금만 딱 이렇게 살집이 있으시면 엄청 장대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압도적인. 예, 그 표현이 너무 그래서 아, 저 배우는 드라마에 따라서 막 이렇게 살을 찌고 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네. 응팔에서는 또 굉장히 또 빈약하게 나오셨었잖아요. 제가 근데 네. 좀 잘 붙는 체질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치열하게 하신 줄 알았는데 살짝만 신경 쓰면 좀 빠지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며칠 잘 먹으면 네. 좀 잘 붙고 그렇구나. 그 최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특별 출연하셨죠. 네. 짧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따뜻한 의사 역할로 나오셨는데 네. 이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렇죠. 네, 연락 주셨는데 그 감독님이랑 또 동료 배우들 스태프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또 제 목소리를 또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예. 너무 즐거웠고 촬영 현장이 네. 거의 뭐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탁구 치는 씬. 예, 예. 저도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아, 그 2313님이 네. 네, 요즘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르의 드라마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홈타운만의 매력이 뭘까요? 관전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매력. 매력. 반전? 저는 새 배우가 나오는 점. 네. 네. 뭔가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계속 그 다음이 궁금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 좀 있어요. 그 배우들도 사실 다 같이 만나서 다 같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분량들이 좀 있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까도 양파 같은 홈타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안 볼 수가 없는 드라마니까 시청률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작을 하면 보실 것 같고 예, 예. 만약에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함께 하시는 게 네. 최고 좋죠. 거의 와. 1부와 12부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드라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계속 뭔가 다시 돌려서 앞에 보고 막 과외 공부 따로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좀 재밌는 일화로 이렇게 뭐 1부에서 이제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죽게 되는 배우가 있으면은 네. 이제 언제 나올지 몰라서 계속 네. 얘기를 해요. 아, 그러네. 네. 네. 그 인별그램 아이디 2910님이 근데 드라마 홈타운 많이 무섭나요? 제가 공포에는 면역이 없는 쫄보라 배우분들만 보면 너무 보고 싶은데 무섭다고 하니까 좀 떨리네요 하셨어요. 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매운맛도 좀 맛있는 매운맛 있잖아요. 저희 작품은 혐오스럽거나 그런 어떤 그 오컬트 무비에 저도 정말 싫어하는 장르이긴 한데 또 좋아하신 분이 있으니까 예. 또 장르성이니까 네. 저희는 그런 무서움이라기보단 지켜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서움. 무섭지만 네. 지켜보게 만드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본을 봤는데 얼른 작가와 감독님하고 더 얘기하고 싶고 네. 물어보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입을 쥐뜯는 매운맛이 아니라 이렇게 은근히 나중에 이렇게 싹 올라오는 매운맛이어서 저도 진짜 공포 영화를 못 보거든요. 예. 절대 못 보. 예, 저도 굉장히 좀 예.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무서움도 진짜 네. 뭐 우리 예리 씨가 얘기했지만 매운맛도 굉장히 이제 맛있는 매운맛이 있고 네. 다시 한번 생각나는 매운맛이 네. 있고 입에 불이 나서 왜 쳐다보고 싶고 뭐 네. 이런데 굉장히 맛있는 매운맛. 네. 살짝 중독되는 매운맛.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떠오르는 매운맛. 다시 그거 먹고 싶다는 그런 매운맛. 네. 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뭐 진짜 세 분이 네, 한 드라마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관심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드라마나 영화 뭐 요즘 뮤비 촬영 때도 그렇고 뭐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 막 이런 말 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는 없나요? 뭐 세 분 아니더라도 다른 스텝이나 뭐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귀신이 나올 법한 곳을 찾아다녀요 저희 작품. 아 맞아. 사극인 줄 알았어요. 지방에 예. 한도 없는 폐 건물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희. 화장실도 깜깜한 저기까지 걸어가서 화장실 전기도 다 끊기고 문도 다 끊기고 예, 그런 것만 저희 찾아다니고 되게 무서운 데만 찾아다니고 근데 귀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귀신이 원래 소리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소리 나는 거 세훈이 뭐 별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자 9233님이 네. 아, 한예리 배우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님 옆에서 센스 있게 도와주시는 모습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동료 후배들도 좋아하지만 선배분들이 너무 예뻐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이 보기에 한예리 씨가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두 분이 이제 같이 일을 해보신 분으로서 네. 정말 성격이 좋으세요. 예리 씨는 뭐 동료들한테도 그렇지만 스태프분들한테도 똑같이 친절하고 예. 정성스럽게 대해주세요. 그 예리 씨랑 작품한다 그러면 주변에 같이 작업하셨던 진짜 배는 분들마다 예리 씨 너무 좋지. 어허. 그 배우님 너무 좋지. 계속 그런 얘기를 저는 계속 들으니까. 좋다. 예. 되게, 예.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런 평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하면서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네, 너무 감사하죠. 동료 배우들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일단 처음 작업할 때도 마음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아까 이제 우리 재명 씨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했을 때 너무 그 분위기가 즐겁고 너무 좋고 그 말할 때 활짝 웃으시던데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촬영장 분위기가 어떤 촬영장은 사실 막 가기 싫고 하루 전에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다 또 화면에 나오고 예. 뭐 이번 아주 뭐 홈타운은 여러 가지로 뭐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캐스팅에 나무랄 데가 없는 분위기에 대본에 연출에 네, 너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 김소희 씨가 엄태구 배우님 티저 영상을 봤는데 눈빛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드라마 모니터링하면서 본인도 본인의 연기 보고 무섭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저건 내가 했으면 섬뜩하다고 무서운 적이 어제 촬영하는데 예. 어떤 귀신분이 여자분이 나오신 걸 이렇게 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 오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본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아, 자 5232님이 유재명 배우님 비밀의 숲에서 정장 입은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때 배우 유재명은 섹시하고 젠틀하고 정확하고 깔끔한 검사의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그때 본인 모습 너무 만족스럽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전 정장을 입질 않았었어요. 청바지도 잘 안 입고 뭐 넥타이 맬 일도 거의 없고 그럼 네. 어떤 옷을 입어요? 청바지도 안 입고 제가 연극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트레이닝. 연습복만 연습복 네, 그러니까 뭐 편안한 바지 같은 네. 거 예. 그러니까 뭐 집에서 나와서 연습장을 가서 무대 그 연극 연습을 하고 동료들과 한잔 먹고 집에 가고 이게 한 20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예. 옷도 사실 없고 또 조이는 옷을 잘 못 입어서 그런데 이때는 정말 작품 때문에 입게 됐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멋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멋있었어요 지금 그 사진을 보면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날카로운 손가락 그래. 같았어요 비밀의 숲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내가 재밌다 멋있었어요 이번 작품 후에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따가 그렇게 입으실 네. 거죠 제작 발표 때. 아니 키도 크시니까 네. 워낙 그 느낌이. 다리가 또 기세요. 예. 남자는 정장이라는 말을 잘 몰랐었는데. 남자는 정장이다. 예. 더 이제 관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예. 네. 아 남자는 정장이다. 아니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저 아는 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늘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늘 청바지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했다가 어느 날은 딱 만나는데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이분이 집에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 양복 입은 이제 모습으로 딱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 마음이 훅 가더래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옷이 날개. 네, 옷이 날개요. 와, 네, 본인 모습에 만족하셨대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옷을 안 입었는데 오 괜찮아. 그때 모든 여성분들의 심금을 조금 울리셨어요. 오늘 제작 발표에도 그런 스튜디오죠. 네. 네. 예. 기대되네요. 네, 자 광고 듣고요. 아 7060님이 세 배우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니까 세 분 다 얼굴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맡으셔도 다 소화해낼 도화지 같은 얼굴이에요 하셨는데 와, 이게 바로 이제 배우의 얼굴입니다. 예, 그렇죠? 진짜 세 분 다 그런 공통점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뭔가 퓨어한데 굉장히 또 딱 그 반전으로 확 몰입되면 너무 무서운. 네. 제가 아직 악을 못 해봐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천하무적만. 예. 이 유림 씨가 아 첫방이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홈타운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파워타임 들으니까 꼭 보고 싶어졌습니다. 은근한 매콤함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드라마입니다.
자, 오늘 최파타 배우 유재명 씨, 한혜리 씨, 엄태구 씨 세 분과 함께했는데 정말 최파타 레드카펫이라는 코너가 이름값을 제대로 한 날이었네요. 자, 세 분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네, 뭐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네, 가야 되네요. 네.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드라마 홈타운 다음 주 수요일 22일 밤 10시 30분 TV땡에서 첫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우리 엄태구 배우님도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빠 조금만 더 말해주세요. 빨리. 한마디만 더요. 한마디. 생각난 말이 있는데 네. 쑥스러워서 예. 정말 대단하신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네. 사실 이채화정의 파워타임이 26년 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오래오래 장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세 분 드라마 홈타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꼭 보겠습니다. 네, 자, 포레스텔라의 스릴러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할게요. 저는 3부 공유 라디오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홈타운 대박 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30분 저도 꼭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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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러, 에러, 에러.